안녕하세요. 영어 얘기하면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시중에서 구문독해 책으로 많이 가장 팔리고 있는 책이 천일문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천일문을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제 구문독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통의 학생들이 이 천일문을 공부해도 해석이 안 될까요? 그 이유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일문목차입니다. 여러분, 이 천일문 목차인데 이 천일문은 여러분 구문독해책이 아니라 구문독해책이라기보다는 문법책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천일문 교재와 같은 이와 비슷한 교재를 공부해도 보통의 아이들은 해석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차잖아요. 근데 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문법책이랑 아주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죠? 문법책이랑 아주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따가도 이 문장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독해를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를 알아야 돼요. 왜? 모든 문장에는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반드시 어째야 된다? 전치사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더라. 두 번째요, 여러분. 지금 이 천일문 교재가 제가 왜 문법책이라고 이렇게 하냐면 모든 문법책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도 전부 다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다 문법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바로 문법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배운 해석을 꾸준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보통의 아이들도 해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해요? 지금 반복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즉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요. 즉 10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10면 정도가 다 또 각각의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PT 봉선생 구문독해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목차입니다. 인칭대명사하고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을 했죠. 모든 문장은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형식, 4형식 이렇게 4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혼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배웠던 이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앞에서부터 꾸준히 가면 배웠던 것을 어찌나 꾸준히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보통의 학생들도 해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시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제가 거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제가 12시제를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사의 시제가 여러분 12개의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를 그렇게 여러분 12개를 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기초 단계에서는 여러분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구별을 안 해도 돼요. 이건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기초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게 현재야, 이게 과거야, 이게 현재 완료야,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짜증나요. 솔직히. 이걸 제가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나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로 통틀어서 가르쳐야 돼요.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기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은 이것을 머리에 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는 딱 하나 또는 두 개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현재 아니면 미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뜻만 가르쳐야지 영어 문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동사를 다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걸 습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이들이 문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저것 너무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책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동태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왜 수동태가 어렵냐면 수동태라는 것은 한국 문장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동태의 문장이 어쩐다고?
보통의 학생들이 습득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근데 벌써 챕터 4강에 이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수동태의 문장, 어려운 것은 가장 뒤에 문장을 빼내야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문법 체계 가깝게 이렇게 너무 쪼개나 버렸어요. 관계부사까지요. 그 다음에 이 관계부사도 아이들이 이 관계대명사도 모르는데 이 관계부사를 여러분 공부하기는 한꺼번에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를 기초국문독해에 넣지 않았거든요. 심화에다 빼놨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차를 봐봤을 때 우리 이렇게 천일문은 문독해 책이라기보다는 어떻다? 문법책이더라. 근데 실제 이렇게 안에 내용을 봐보면 여러분 이것이 문법책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이게 구문독해책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냐면 이 구문독해책처럼 한 문장 한 문장씩 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구문독해책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안에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일문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문독해책처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구문독해책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어동사 형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지금 문장이 아쉽게도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냥 주어동사로 끝나는 문장을 모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주어동사로 끝나는 문장 1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뭐? 전치사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모든 문장에는 전치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치사도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주어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이 이 문장이 아무리 짧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전치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어떠한 패턴이 없이 그냥 문장만 해석을 지금 무작정 적어놓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어떠한 규칙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어 동사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3강인데 이렇게 또 전치사가 엄청 나오잖아요. 봐봐요. 모든 문장을 어쩐다고? 전치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치사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장이. 근데 전치사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형식으로 공부한다? 아, 어때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쓰게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천일문이라는 책이 구문독해책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그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책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눈에 강조했습니다. 1번 어째야 됩니다. 해석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반복 학습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공부할 때도 특히 우리 아이가 어린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모르는 영포자다면 여러분 영어 공부 해석 연습하는 순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전치사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4형식, 5형식 이런 어순으로 나가야지 이게 바로 기본적인 해석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구문독해책으로 알려진 천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